와우 에듀에서 주는 자료와 또한 스터디에서 공유했던 기출 문항을 많이 참고했습니다. 인성, 시사 부분 100문항과 또한 전공 50문항 정도를 취합하여 제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작성하고 또한 3번 정도 읽어서 대본 없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. 특히 모의 면접을 2번 정도 했던 경험이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우선 1번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. 일단 제가 바쁜데 상사분께서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할 건가? 제가 탄약 증결에 관련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이란 무엇인가? 자기 개발은 무엇을 하는가? 이런 답변 같은 경우 제가 준비했던 대본과 즉흥적으로 반만 섞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 같은 질문에는 기출 문항이었던 만큼 대본대로 말할 수 있었고 제일 난감했던 상황형 질문으로는 하급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중간의 입장에서 지시자와 하급자 간의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라는 등의 꼬리 질문을 받았고 제 군생활과 관련지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전공 질문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이랑 그리고 임계점이랑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. 이런 부분은 필기책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모두 답변한 뒤에 마지막 할 말을 하고 퇴장하였습니다.